자, 백색 가전 얘기를 해볼게요. 가전. 여러분 혹시 삼성과 금성, LG의 전신이죠. 사돈 관계인 거 혹시 아시나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백색 가전의 대표는 금성이었습니다. 지금 LG. LG가 이제 럭키 금성의 약자잖아요, LG가. 그렇죠. 네, 금성, 골드스타. 원래 골드스타. 가전하면은 골드스타, 금성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삼성이 뒤늦게 백색 가전에 뛰어든 거예요. 아, 뒤에 팔로, 패스트 팔로. 그랬는데 사실은 금성과 삼성이 사돈 관계였고 어떻게? 자세한 거는 좀 구글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걸 계기로 금성과 삼성의 사이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삼성이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전에 있어서 금성은 굉장히 좀 뼈아파할 부분이긴 해요. 광고 쪽 얘기를 해보면 저는 8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그 어렸을 때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삼성의 휴먼테크 광고. 광고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봇 손하고 아기 애 손이 이렇게 나 터미네이터인 줄 알았어. 끝나는데 그 광고가 정말 놀랐고. 그 광고를 보고서 이제 금성에서 내세웠던 게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 네, 금성 테크노피아. 그런 게 있었죠. 반도체. 컴퓨터 기술로 펼치는 테크노피아의 세계. 이제 금성의 첨단 기술은 생각하는 반도체를 만들며 지능을 갖춘 로봇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이것이 바로 금성이 펼치는 테크노피아의 세계입니다. 금성. 황형, 가전하면 두 분 다 하실 얘기 많죠? 가전, 우리는 3사잖아요. 어떻게 3사죠? 지금 이제 대우가 빠졌으니까. 아, 우리는 3등 얘기는 안 해. 그냥 삼성전자, LG전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대우 얘기 잠깐 하면 탱크주의. 그렇죠. 얘가 바로 탱크주의 신장부입니다. 아, 예. 이 많은 TV를 계속 켜놓나요? 만 시간 동안 켜놓고 화질을 시험하는 것이죠. 어? 안 깨져요?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아, 임팩트 TV가 그래서 인기가 좋군요. 저희가 노력할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탱크주의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탱크주의.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대우전자의 의지입니다. 이게 곁다리로 가는데 CEO들이 직접 등장한 광고들이 있었어요. 네, 네. 대우 같은 경우 탱크주의고 LG 패션. 패션으로 기억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CEO가 직접 나온 광고 중에 거의 효시 중에 하나가 장수 돌친대. 별이 다섯 개. 그거 넣어주세요. 훨씬 그 전에 한화에서 바닥재를 팔았어요. 아... 김수현 나왔어요? 그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광고를 했고 흑백 광고. 구글링 하면 나올 거예요. 이 형은 흑백에 강해. 이 형 얼굴 흑백으로 처리해주세요. 여기만 흑백으로 처리해주세요. 금성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 회사인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돈인데 그걸 삼성전자가 등장했고, 혹시 대한전선이라고? 아, 있었죠. 저희 집에 첫 컬러 TV가 대한전선 텔레비였어요. 옛날 형들. TV도 있고, 냉장고. 냉장고는 1, 2, 3 하는 1, 2, 3 냉장고라고. 나는 몰라. 파격적인 기능의 냉장고가 있었고, 그 대한전선을 인수한 게 대우전자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탱크주의는 그 이후에,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구성에서의 좀 떨어진다는 인식을 정면으로 부딪힌 건데, 너 이제부터 하마란 단어를 기억하지 말아봐 라고 얘기하면 그 이후 한 5분 동안 평생 하마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놈도 하마만 생각해요. 그게 프레임이죠. 네, 그게 프레임인데 탱크주의가 그런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보면 꼭 잘한 거냐? 그 정면 돌파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Anyway,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시작이에요. 트랜지스터 그렇죠. 라디오가 그렇죠. 60년대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작이고 그 휴먼테크가 몇 년이라고요? 86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대상을 반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광고 시장이
일반적으로 국내 총 생산의 1%를 넘어요. 그 1%가 넘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전체 GDP 중에. 근데 이게 실제로 대행사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고 광고업이 제대로 된 게 사실은 80년대 들면서부터거든요. 60년대, 70년대까지 이 광고 시장의 리더들은 누구냐면 업종으로 봐도 그렇고 제약회사예요. 네, 제약이죠. 그래서 60년대 말에 그 광고주, 돈 많이 쓴 광고주 순위를 딱 보면 10개 중에 7개가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옛날 광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약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경제 규모나 생활상이 매슬로 욕구 위계설처럼. 아, 우리 감독님 존단 말이야. 좀 그러니까 짧게 임팩트 있게 좀 해주세요. 본인의 뽀대고 이런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아야 안전해. 되고 병들어 죽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약이 최고인 거야. 그렇죠. 약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은퇴하셨겠습니다만 그 제약회사 선전부 출신들이 광고계를 장악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대형 제약회사는 그 하우스 에이전시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영진약품은 진에드라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이 되니까 여전히 제약회사가 많은데 이제 슬슬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우리 주거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TV 주거 환경 새끼야. 주거 환경 입식 부엌이 생기는 즉 아파트. 지금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거의 6할이 아파트예요. 그쵸.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70년대 말부터 80년대가 들어오면 이 광고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광고주가 이제 그 가전업체가 되는 전자회사가 되고 또 그때는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멋부리고 하는 패션이 나오고 식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90년대 들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TV 광고에서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 광고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9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게 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자제품 2000년 들으면서 IT 핸드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중간에 네. 껴있고 그러니까 86년에 휴먼테크가 그런 흐름하고 딱 맥락이 맞고 실제로 80년대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광고계가 성장하는 시기가 된 건 몇 가지 일들이 겹치는 거거든요. 하나는 올림픽? 칼라 TV가 81년 말에 82년부터 틀기 시작했어요. 흑백에서 칼라로 변하는 건 이게 세계관의 변화. 흑백으로 찍을 때 피 흘리는 거 뭐 묻히는지 아세요? 초콜릿 묻히는 거예요. 수사반장 흑백 TV에서 흑백에 강해. 코피 나면 이게 초콜릿인 거예요. 칼라로 보게 되니까 색감 이런 거 하니까 패션 쪽에 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코바코의 등장인데 그러면서 대행사 체계가 정비되는데 이거는 빼고 말씀드리면 또 하나 가전에서 영상이나 이런 쪽에 대한 니드가 강하게 발현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82년 3월 27일 프로야구의 개막이에요. 그 3월 27일이 이제 생일이어서 그걸 까먹지 않고 있어요. 3월 27일입니다. 83년 당시 슈퍼리그. 지금 K리그가 1년 후에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84년 LA 올림픽부터 이제 칼라로 변한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0년대에서 80년대는 주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주로 어떤 게 많이 팔리냐면 세탁기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중후반 초중반에서 중반에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영상에 대한 니드가 급증해요. 그래서 8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급된 가장 보급 속도가 빨랐던 가전제품은 VTR이에요. VTR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데 1966년에 금성사가 처음으로 흑백 TV를 냈고 제가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때 테레비 가격이 좀 했네요. 예, 6만 8천 원인데 그때 대졸자 초임이 1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대졸자 초임의 4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1천만 원 하는 거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TV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금성사 걸 누구나 들었고 라디오 큰 거에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막 건설되니까 이제 세탁기,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전의 총화는 TV였어요. 저 국민학교 때 가정환경조사라는 거 해보셨어요? TV 있냐 없냐. 손들게 했었어요.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7일 학번이니까 그때 반 애들한테 국민학교 7일 학번이래.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다.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게 했는데 제 네. 기억이 맞으면 반이 안 됐어요. 반이 안 됐을 거예요. 반이 안 됐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TV가 없는 애는 친구들 보거나 그것도 조금 그 쪽팔리고 그럴 경우에 전파상 앞에서 보거나 그리고 약간 좀 그 깬 놈들은 만화가게에서 만화방. 근데 금성사가 거의 독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74년인가 75년 제 국민학교 4, 5학년 때 삼성 TV가 나왔는데 이코노 TV. 그렇죠. 이코노 텔레비전은 이코노. 왜 저 코노? 이코노 TV 광고에 부엉이가 나왔어요. 응. 난 몰라. 그래서 이 형들이 아니 옛날 형들이야. 이코노. 야, 올빼미 작자가 항상 이코노 텔레비전이 뭔가요? 동네 텔레비전의 결점인 예열 없이도 켜면 바로 화면이 나오는 경제적인 텔레비전이란다. 이코노. 고맙습니다. 앞서가는 새기술 삼성 이코노 텔레비전. 이코노는 이건 코가 아니야. 그래봤자 도루코 다시 코야. 뭐 이런 개그가 국민학생 사이에도 있었어요. 어쨌든 넘어가서 금성사는 백조 세탁기. 백조 세탁기. 아. 그리고 삼성은 은하 세탁기. 아. 이 형 어떻게 알아? 나랑 차이도 몰라.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삼성은 서브랜드를 붙이는 전략으로 팍팍팍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코노 TV, 은하 세탁기, 하이콜드 냉장고. 아, 하이콜드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 첫 냉장고 이름이네. 여기는 컨스템 조정실. 여기는 냉장실. 계속 영상 4도. 신선도 100%. 램프문을 닫아라. 여기는 냉동실. 서리는 높고 영하 25도. 이것이 컨스템 냉각 방식입니다. 하트라인을 새롭게 채용한 삼성 하이콜드 냉장고. 하이콜드 냉장고. 금성사는 실제로 선발주자이고 자신감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식의 브랜드 전략에서는 영민하지는 못했어요. 순해. 금성족 사람들이 LG 사람들 순해. 순하죠. 당시 금성사에 TV 광고할 때 썼던 거기도 하고 전체 제품 썼는데 그때 나왔던 우리나라 광고사의 한 획을 긋는 카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Can I? 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원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 그게 가지는 임팩트는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했어요. 잘했네. 그거 엄청 잘했네. 그때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카피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명을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배 카피라이터 유명했던 신용삼 카피라이터가 있으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별도로 의뢰해서 당시 굉장히 큰 돈을 줘서 만든 카피가 전자제품은 삼성이 좋습니다예요. 오, 너무 단박해. 오, 아 그게 별 임팩트는 없었는데 실제로 아까 이제 그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인식 중에 고양이 맛 같은 게 있었는데 삼성이 금성사보다 앞서는 분야가 가전 말고 전자제품 전체로 볼 때 어디가 탁월하게 앞섭니까? TV. 개별 제품 말고 전체 전자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VTR 팔 때도 어떤 카피를 썼냐면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전자제품도 잘 만듭니다. 그 VTR에 반도체가 개뿔 뭐가 쓸겠어. 그런 인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격했고 성장했고요. 여전히 연세 드신 분한테는 그래도 가전은 금성이지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제가 기억이 언젠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금성사가 58년에 창립이 됐고요. 58년 개띠죠. 아, 7일 학번 왜 이러세요? 국민학교 7일 학번. 58년 개띠. LG전자가 된 게 보니까 1995년입니다. 95년. 그때 또 하나 그 사랑해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그 기업 이미지 광고에 한 획을 그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배용준 나오고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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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아름다운 우리 사랑. 온 세상.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 LG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랑해요, LG.
그렇게 진행이 됐고 대우는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좀 아, 대우 얘기는 하지 마요. 이 두 그 회사의 어떤 싸움이라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죠. 아주 재밌죠. 저는 심지어 아버지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응? 어? 뭐래요? 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시면 안 돼요? 테레비를 사야 되는데 아버지가 금성을 사자고 그래갖고 아, 네. 근데 나는 어릴 때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릴 때도 그냥 삼성이 좋아서 아, 진짜? 삼성 테레비 사자고 그래갖고 둘이 싸웠어? 신랄하게 싸웠지 한 번. 근데 결국 지갑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금성 테레비를 사줬어요. TV 쪽은 삼성이 좀 더 하지 않았나? 세탁기 냉장고 확실히 LG 쪽 이 좀 기울었던 것 같고 요즘 그래서 LG전자 광고들 보시면 가전은 LG 이거를 꼭 붙이든 다시 밀고 다시 있죠. 그 얘기는 그거로만 추론하자면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역전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추론합니다. 비슷한데 아직 앞서진 못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단품적으로는 트롬이 아무래도 세탁기보다 좀 더 위일 것 같고 트롬이랑 트롬 스타일러까지 합쳐버리면 얘네가 좀 더 뭐일 것 같고 트롬 진짜 그 혁신적인 거죠. 혁신적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첫 TV가 그 금성 TV였어요. 다리 달리고 이렇게 문 열고 닫고 네, 하고 네, 네. 열쇠도 있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리모컨이 어디서 로타리 스위치니까 그때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 집에서 리모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돌려 그러면 가서 돌리잖아요. 가서 좀 돌려 그러면 7번 틀고 어이 7일학번 어이 황무영 7일학번 이 채널도 이 돌리는 로터리 채널도 두 개가 있었어요. VHF, UHF 네. 근데 그거 떨어지면 뺀찌로 금성 특별은 화면이 선명합니다. 금성 샛별은 화면이 선명합니다. 샛별 선명한 텔레비전 샛별 이 그런 80년대 칼라 TV와 스포츠 프로퍼티의 그 일상화 그 다음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걸 통해서 VTR은 뭐 폭발적으로 팔렸고 칼라 TV 첫 광고 이런 것 좀 찾아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까 우리 그 삼성의 휴먼테크 이거 기업 PR인 거죠. 그다음에 금성의 테크노피아. 근데 사실 삼성 게 제가 전 처음 봤거든요. 전 이제 영화니까. 근데 너무 멋있어. 근데 금성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던데 텔레비전 광고도 한번 저희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컬러 TV라는 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세계관이 바뀌는 거고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 영상 자극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문 감독처럼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영상쟁이들도 나오지만 일반인들도 그 현실과 가까운 영상 자극이 영상 컨텐츠가 풍부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고 즐기는 데서 그걸 찍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러면 그거를 녹화하는 VTR도 뜨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뜨냐면 그걸 찍는 기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코더. 그 다음으로 해서 캠코더고. 그래서 듀스가 거기서 이거 들고. 캠코더에 보면 손 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아, 캠코더 얘기하니까 제가 돈 모아서 92년도에 구입한 캠코더가 히타치 캠코더였어요. 히타치. 그때는 이제 캠코더 하면 또 히타치. 그때부터 영상 감독이 되겠다? 네, 그래서 되겠다. 늘 어디 가도 그 캠코더를 돌리고 친구들하고 MT를 가고 뭐 결혼식. 뭐 어디 가도 항상 캠코더를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두기를 잘한 게 남들은 그냥 뭐 사진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어디 놀러 간 건 다 제가 동영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안 듣다가 자기 얘기 하려고 아니 그러지 않아. 자기 얘기를 까먹지 않으려고 치고 들어올 포인트만 보는 거지. 카트 하지 마. 너덜너덜. 자막 넣을까, 너덜너덜. 7일 학번 성부형. 가전 3사의 싸움이 막 격화되는데, 이게 또 한 번.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장이 바뀌는 게 이제 수입 자유화예요. 수입 자유화? 그럼 외국계 막 다 들어오는구나. 우리나라 소비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가전 제품이라 그러면 금성 살까, 삼성 살까, 대우 살까 고민했던 거예요. 뭐 백조 세탁기든 은하 세탁기든 그게 사실은 별도였던 브랜딩이 된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네이밍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소니가 들어왔어요. 월풀이 들어왔어요. 파나소닉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국산에서 쏘니까 그렇죠. 국산 중에 뭐 살까 수입 중에 뭐 살까로 되면 백전백패하는 걸로 가면 그러면 가전삼사 특히 앞서고 있었던 삼성이나 LG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기업명이 아니라 똑같이 그치. 브랜드로 선택될 수 있는 거로 이제 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90년대 중후반부터는 계속 브랜드가 붙는 거예요. 그죠? LG는 디오스를 내고 그래서 심은아가 디오스 앞에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왜 표정 왜 그래요? 전혀 기억이 없다. 심은아가 그 몰라? 여자라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외국 냉장고 막 들어올 때였거든요. 아, 그래? 디오스가 브랜딩을 제 기억엔 제일 먼저 했어. 잘했어. 지펠이죠. 지펠? 그렇지. 사실 냉장고는 지펠보다.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싸워라. 약간의 그 차이. 광고 뭐 있어요? 지펠 광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지펠은 김남주. 김남주 별로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삼성은 봐봐요. 감독님 심은아 알죠? 심은아. 여자라서. 좀 말씀 좀 하자. 누구? 그동안 많이 했어 봐요. 아, 누구나. 그러니까 삼성은 떼고 안 보인다고 해서 지펠이 삼성 거라는 걸 국내 소비자가 모르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지펠이에요. 완전 네. 독립 브랜드예요. 네. 근데 그때 디오스는 LG 디오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브랜드 네. 전략이 추구하는 맞네.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LG가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 좀 삼성보다는 좀 약하고 기민하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과감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 제 얘기 LG 애들보다 LG 좀 더 잘했어. 과감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카세트 플레이어 갖고 다니는 거 미니 네, 소니는 워크맨이 있고 삼성은 마이마이였고 LG는 아하였어요. 아하. 응. 보면은 앞에는 LG 로고를 붙여놨는데 뒤집으면 골드스타가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랬나? 응. 그러니까 외국에 알려진 게 이제 LG로 바꾸고 95년에 LG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네. 이쪽에는 LG를 붙여놨는데 뒤집으면 여기 골드스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대표 브랜드들 좀 언급하고 전 하우젠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하우젠. 그 우선 세탁기는 트롬이 어찌됐건 짱 먹었죠? 짱이지. 드럼 세탁기 나오면서. 드럼 세탁기는? 그래서 바꿔버려. 트롬하다. 뭐 아예 카테고리 브랜드가 돼버렸죠. 삼성 냉장고 뭐였죠? 아 이제 세탁기가 하우젠. 하우젠이 그 백색까지 몇 개를 묶었어요. 묶은 브랜드였으니까. 그러면은 냉장고가 디오스, 여기가 지펠. 나 LG 할 거야. 그 다음에 휘센. 휘센이고 하우젠이야. 또 하우젠이 되는 거야. 사실 하우젠 브랜딩 저는 좀 잘, 결과로만 얘기해서 그런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여자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젠이라는 패밀리 브랜드를 만들되 그 삼성 기업 담당뿐 아니라 그 제객 팀도 다 결혼한 주부들을 팀으로 다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성 전담 팀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 여성 전담 팀? 근데 하우젠이 광고들이 되게 후졌어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하나가 후져서 저한테 다른 게 다 후지게 들렸나 봐요. 그거 넣어주세요. 살균 세탁하셨나요, 하우젠? 꿈에서도 들리는데 지긋지긋하다. 그 완전히 노이즈야. 완전히. 그걸 또 웃긴 게 얘네가 또 편성을 삼성이 힘이 세니까 5초씩 잘라가지고. 5초씩 잘라갖고 다른 광고 사이에. 살균 세탁하셨나요? 한 5번 들어야 돼. 저 요새 가전 광고, 전자제품 광고를 보면 옛날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보여주는 광고 말고 전체 가전제품을 이렇게 좀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광고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가전제품이 그 쓰임새 중에 하나가 큰 게 혼수잖아요. 그걸 빼고 얘기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광고를 보는데 1분짜리 긴 광고인데 보면 요새 대부분 그 광고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미 결혼을 막 했거나 혹은 결혼을 할 것 같은 커플이 친정집이나 시댁 같은 데 놀러 가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보고 감탄하는 거로 광고가 다 바뀐 거예요. 진짜? 한번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전체 인구 구조의 변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형 아무튼 인구 구조 좋아해. 그래서 그런 새로운 패턴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삼성 광고 중에는 광고적으로 그 오랫동안 기억할 거는 최진실 씨가 나왔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 광고가 굉장히 임팩트도 크고 빅히트 광고고 그 고 최진실 씨를 빅스타로 톱스타로 올리기 위한 아주 계기가 됐던 광고여서 그것도 오래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축구할 시간이네. VTR과 TV를 동시에 간편한 예약 녹화 삼성 톱스타. 축구가 해놨어? 축구가 더 좋단 말이죠? 아니. 남편
시간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두 화면을 동시에 본다. 삼성 VTR 톱스타. 문피는 삼성 가전, LG 가전 중에서 광고적으로 와 이거 레전드하다나 혹시 떠오르는 게? 또 하나의 가족이죠. 또 하나의 가족은 아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뭐 최고봉이죠. 최고봉이요? 너무 아쉬운 게 그 또 하나의 가족 기어 PR 광고가 사라진 게 지금 저는 아쉬워요. 저는 거의 원래 쓴 그래미 그 수준인데 좋은 스토리텔링과 예. 퀄리티라고. 또 하나의 가족에서 이영애 씨를 써가지고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냉장고. 아, 이영애를 클레이로 만들어서? 네. 근데 제가 그때 몰랐는데 일단 이영애 씨를 데리고 찍었어요, 광고를 다. 아. 광고를 다 찍고 그 커트들을 보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몇 년도, 그거는 꼭 좀 보여주세요. 얘가 클레이. 2000년. 왜냐하면 제가 그 촬영장에 나갔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한 것 중에 한 세네 편 봤는데, 이봉주 나오는 거. 엄마 나 뭐 했어. 근데 짧은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이봉주? 이봉주가 나오는 게 이봉주? 있어요. 이봉주? 옛날 신임선수? 아니. 마라톤 선수. 이봉주. 이봉걸이죠, 수림선수는. 7일학분. 아, 이것도. 이봉골 나오니까 우리 민속 씨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우상 중에 하나가 또 이만기기도 했죠. 사실 고관여잖아요. 고관여 재건이라는 말을 하는 게 조금 요즘 시대에는 좀 아니긴 하지만 비스포크 또 LG는 시그니처? LG 시그니처 제가 스터디가 아주 잘 돼 있진 않지만 LG 시그니처가 성과를 엄청 많이 냈고 뭐 어닝 프라이스 뭐 1분기에 실적 좋아서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핸드폰을 놓친 잘 안 되는 거를 이쪽에 굉장히 영향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읽은 기사에 가면 그동안보다는 더 공격적이고 혁신적으로 더 미니멀하게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거고 비스포크는 광고는 너무 멋있고 이쁘더라고요. 간지가 잘 나. 근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막 하우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렇다기보다 그게 이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걸 집에다 놔서 어울릴만한 집이 몇 곳이 그게 맞춤형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 맞춤형인 거죠? 비스포크가 아니라 비스포크지, 비스포크. 비스포크. 그게 한 단어고 비스포크는 맞춤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황영은 정말 똑똑하셔. 그 비스포크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네이밍을 보면서 아, 가짜나, 씨.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시그니처는, LG는 솔직하지 않아요. 시그니처. 우리 제일 비싼 라인업이요. 이 뜻이잖아요. 근데 비스포크는 그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 중에서 비접착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땀한땀한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비접착식이 어려운 건 맞춤을 틈을 하면서도 이게 울지 않고 구겨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지 않게 보이려는 그래서 비스포크 방식은 굉장히 비싼 거죠. 아, 그럼 둘 다 아주 비싼 라인이군요. 근데 이제 여긴 좀 더 맞춤이라는 의미를 많이 쓴 거고요. 비스포크 이 옷에 대한 얘기는 영화 킹스맨 1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요. LG전자랑 삼성전자랑 싸운 얘기들이 가끔 기사로 접하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그 무슨 CEO 같은 데서 무슨 부사장인가 막 뭐를 세탁기 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가전 쪽에서 LG는 굉장히 분발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전이든 뭐든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지는 가장 큰 아쉬움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해외에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LG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앞섰던 LG가 금성사가 삼성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좀 뒤처지지 않을까 뒤처졌다기보단 성과가 약간 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황영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총평했을 때 요즘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번 살짝 얘기하셨는데 어디를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어떤 면에서요? 광고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시죠. 조금 더 삼성의 점수를 높게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사회 대중들에게 인식된 거를 놓고 보면 삼성은 애증의 브랜드예요. 애도 있고 증도 있어요. LG는 애 브랜드예요. LG라는 그룹이 최근 몇 년 동안 오뚜기 같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핸드폰으로까지 못 가는 거야. 내가 LG를 너무 좋아하는데 핸드폰은 사실 못하겠어. 그러면 이번에 세탁기를 바꿔야 되면 그게 트롬이지. 이게 좋잖아.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나는 딴 얘기인데 진짜 궁금한 게 LG전자의 이 마케팅 하시는 양반들 보면 너무 순해요? 아니야. 거기 전투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잘 안 알려
찔려서 보다 못한 네티즌이 나섰다라는 이거 이런 거 그램 많잖아요. 그램 원래 더 가벼운데 예를 들어 98g인데 99g이라고 했다고. 오뚜기처럼 의미 있고 착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오뚜기는 판매 모르겠어요. 성과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LG는 상대적으로 못 그런다라고 할 때 그런 두 가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잘 커뮤니케이션 돼서 전달이 잘 안 됐다는 것도 있지만 비싸지. 그렇죠. 이렇게 쉽게 바꾸기엔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큰 거라. 삼성이 가전 전자 제품에 있어서 잘 된 것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사실 숨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쿄 구상 이런 말 혹시 들어봤던 기억 나세요? 도쿄에서 구상한다. 삼성 창업주라고 얘기하는 이병철 전 회장이 매년 신년만 되면 도쿄에 머물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생각 딱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일본이 어찌됐건 벤치마킹하고 베끼기에 가장 유효하고 우리 정서에도 맞아요. 삼성이 실제로 가전 쪽 전자에서 지위가 높아졌던 것 중에 하나는 광고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의 영향도 있지만 일본 체제를 그대로 가져온 대리점 체제 등을 하면서 특히 삼성이 뭐에서 앞선 AS죠. AS입니다. LG보다 삼성이 AS 확실히 좋아요. 그거는 월등하죠. 삼성전자 서비스가 좋죠. 확실히. 네. 되게 초창기부터 AS 쪽에서 사실 필요성도 있었고 고장도 잘 났고 했으니까 저희 집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금성 LG를 썼던 것 같아요. TV는. Anyway, AS 쪽에 대한 투자? 그걸 통해서 상당 부분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마케팅이나 광고의 문제는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가전제품은 AS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다시 황영은 약간 삼성을 조금 더 아직 그렇고 문피는? 저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게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애증이 교차하는 시각이고 교차하죠. LG를 바라보는 거는 애한데 안쓰러워하는 안쓰러워. 저는 사실 삼성이 못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쪽 휴대폰은 너무 잘하고 있고 솔직히 자랑스럽고 근데 LG전자를 전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가 봤던 기사나 이런 것들 중에 보면 맥주 만드는 기계 같은 거 혹은 집에서 식물 키우는 그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그 버티컬 플랜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만들어서 CCO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어찌됐건 물론 삼성도 하겠죠.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런 시도들이 좀 보여지고 해서 뭐 LG라는 그룹이 실제로 뭐 어찌됐건 어떤 회사든 이윤을 추구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일들을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매출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제가 예전에 LG헤드 주니어 때 있을 때 LG전자 홍보팀 분들이랑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 생각해보니까 인성이 좋으셨고 매너가 되게 좋았었어. 이 정도면 휴대폰 얘기 안 한 거 상세가 되겠습니까? 휴대폰 뭐 못한 대신 다른 거 잘하면 되지 뭐. 주식 많이 올랐대요. 자 이제 가전 얘기까지 마쳤는데 우리 황영이 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굳이 하겠다고 네. 우리 7.1학번 황부영 학생께서 네. 이렇게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시는데 미원과 미풍 난 처음에 미원과 미풍이 뭐예요? 난 미풍도 뭔지 몰랐어. 뭡니까 미풍이? 미원과 미풍 다시다랍니다. 다시다. 미원과 다시다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하니 해보시죠. 자, 아니, 그게 해보시죠가 아니라 아까 저 우리 흥 소장이 요새 김희철 나오는 재밌는 광고 얘기하다가 몰라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벌써 2년 전 광고예요. 2018년 광고야. 좀 보라고요 좀. 아 그게 보여드렸잖아요. 나는 이 광고 얘기 좀 하자면 이 광고를 이제 삽입할 거지만 이 광고가 왜 좋냐면요. 단도직입적이어서 좋아요. 아주 그냥 뻔뻔해. 심플해. 원래 뻔뻔하면 그래. 안 밉거든. 응? 나 미원이야. 어떡할 건데, 씨. 그게 MSG가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 이제 좀 아는 사람은 알 때 이제 한 거잖아. 깔려 있으니까. 이게 잠깐 딴 얘기지만 네. 제가 이제 냉면 가게를 오픈하면서 식품 위생 교육이라는 걸 받으러 가야 돼요. 네. 가면은 이제 이 요식업에 몸담으신 분들이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가게들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 집은 미원 안 써요. 네. 어? 대체로 그러잖아. 우리 엄마도 미원 안 써요. 이거 다 뻥이라고. 그럼 매출이 왜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근데 웃긴 게 저희 집은 미원 안 써요. 다시다는 좀 쓰지. 고향의 맛이니까. 네. 자, 네. 이게 인간이 느끼는 맛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단맛, 짠맛, 신맛,
쓴 맛이에요. 여기에 매운맛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매운 건 통각이니까 네 가지. 그래서 다섯 번째 미각이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은 감칠맛이에요. 아, 감칠맛이 그거야? 감칠맛은 한참 서구화로 달리던 거의 110년 전에 일본 도쿄대 교수가 MSG, 글루탐산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서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섯 번째 맛, 감칠맛을 우마미라고 해요. 우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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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맛이에요. 이런 맛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상업화 시킨 데가 1920년대 그 유명한 아지노모토예요.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가 1920년대 초반에 됐는데 하나 곁다리를 얘기하면 아지노모토. 아, 곁다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조선에도 당시 조선에도 공장을 지어서 장사를 해요. 네. 어디에 했냐? 평양 근처에요. 그 이후 평양 냉면의 맛이 아 감칠맛이 네 그거예요. 이게 냉면은 기본적으로 우린 여름에 시원해서 먹지만 원래는 겨울 음식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에 맛을 감칠맛을 고기 집어넣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감칠맛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름 음식이 될 수 없는 게 제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산업용 제빙기가 들어온 건 일제시대 초반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얼음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여름 음식으로 바뀌는데 여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 동치미에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넣으면 여름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양냉면이 맛있는 건 쉽게 향유하지 못한 오래된 것에 대한 대책 없는 믿음이 만들어낸 미신에 가깝다라고 저는 주장해요. 평양냉면은 미신이다. 가깝다. 근데 물론 이제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존박씨 보고 있나? 슴슴한 맛이 하고 중독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당시 조선 민중에게 있어서는 MSG인 그걸 먹었을 때 나오는 감칠맛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감칠맛의 정도가 워낙 크니까 자극이 작은 거지 당시 엄청. 그래서 넘어가면 아지노모토를 한자로 쓰면 만미자에 노는 그 일본 말에 뭐뭐의 하는 노를 쓰고 원소할 때 바탕 소자를 써요. 그걸 읽으면 아지노 모토예요. 오케이? 네.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서 미원이 생겨요. 그때 미원은 한자로 만미자에 으뜸 원자를 써요. 그 일본말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지모토예요. 아지모토. 대놓고 베낀 거예요, 대놓고. 근데 단 우리나라기 때문에 노자를 안 썼을 뿐이에요. 아. 아지모토라고. 똑같은 거예요. 미원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을 휩쓸었던 거고 그러다가 60년대 초중반에 삼성 당시 이제 제일제당이겠죠. 제일제당이 미원 말고 군소조미료 회사를 다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 대응하는 브랜드로 만들어낸 게 미풍인 거예요. 그건 미풍은 맛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미풍으로 붙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CJ 제일제당이 삼성 계열사가 아닙니다만 삼성이 로컬에서 1등 못 해본 게 아무것도 없다. 딱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조미료, 하나가 김치냉장고다. 근데 김치냉장고는 또 역전했어요, 이미. 미풍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무슨 리보핵산 갖고 우암이라는 것도 나오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미원이에요, 여전히. 그러다가 70년대 중후반에 다시다가 나오는데 이게 마케팅 전략상으로 다시다가 나오면서 다시다를 어떻게 카테고리를 규정했냐면 천연 조미료로 규정을 해요. 자, 그동안은 조미료 시장에서 미원과 미풍이 싸웠는데 다시다를 내면서 조미료 시장을 우리가 들어간 신규로 우리가 최초로 들어가는 최초 진입한 이 시장을 천연조미료 시장이라고 명명해요.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시장은 뭐가 돼요? 인공조미료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원과 미풍은 그렇게 싸우게 놔두고 다시다라는 지금은 아마 나올 때 천연조미료라고 얘기하면 아마 심의 못 받을 거예요. 천연조미료 시장 다시다 나왔고 그게 나올지 찾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다시다 처음 론칭 광고 중에는 애기 이유식에 태서 먹이는 게 장면으로 나와요. 진짜? 진짜? 나는 김혜자 선생님 그것만 기억. 저의 기억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의심 안 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황천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재 회사들이 다 일본을 흉내냈고 일본의 후리가케를 도시락 다시다라고 뿌려먹는 것도 트라이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케팅에서 정말로 이게 훌륭한 거는 시장 자체를 쪼개고 퍼스트 무버로 들어가서 시장을 공고히 하고 이쪽 시장을 줄인 거예요. 그러나 미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것 때문에 계속 개기다가 한 7, 8년 지나서 미원은
만나라는 걸 내요. 만나. 아, 네. 만나. 네. 고도민 선생 나오고 만나로 네. 대응했으나 대응이 조금 늦었죠. 네. 다시다는 광고적으로는 여러분 아신 대로 그래. 이맛이야. 고향맛 다시다로 했고 실제로 캠페인이 그 지방의 어떤 음식을 가져. 소개하면서 이 광고 좀 넣어주세요. 네, 네. 한국인의 밥상처럼 가져. 장기적인 캠페인에 잘했어. 그런 건 대표적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해졌어요. 자숟갈도 두 개만 넣어서 1분만 끓이면은 맛있는 고깃국이 되더군요. 역시 고깃가루로 만들어서 제맛이 나요. 내일 개당 다시다. 새벽마다 참 좋네요. 이거 맛있다를 끼야. 대가리에 고니도 넣고. 어머. 된장도 썰어요? 그럼 이래야 비린내가 없거든. 이거 보면 알 거야. 그래 이 맛이야. 그럼요. 고향, 고향의 맛 다시다. 광고 캠페인을 만들 쓴다는 건 하나의 컨셉으로 베리에이션을 치면서 꾸준하게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장기적 캠페인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다는 훌륭한 거고 실제로 MSG 유해성이 나오는데 정말로 MSG가 유해하다면 우리나라 그 FDA에서 왜 이를 살릴 권장량 같은 거 안 하겠어. 물론 좋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하나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곁다리가 많아요. MSG가 유해하다는 논쟁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전에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60년대 말 아니면 70년대 초에요. 그때 뭐냐면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 먹은 사람들이 막 배탈 나고 속 안 좋고 막 이상하게 아프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음식 뭐 이렇다.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보니 과다하게 쓴 MSG다. 그래서 과학자들 실험을 해서 쥐한테 투여하고 했더니 MSG가 뭐 이렇더라. 그래서 마치 도시전철처럼 막 커진 건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실험 방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쥐새끼한테 정맥주사를 놓은 거예요. MSG를. 그러면 사람이 섭취하는 MSG 양이 이만큼인데 그 쥐새끼한테 그걸 정맥주사 이만큼 넣으면 그건 물을 넣어도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MSG 유해 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고요. 네. 지나치지만 않으면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죠. 뭐. 그래서 그게 다섯 번째 맛 감칠맛이고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일본에서 개발한 거고 그게 이제 MSG고 감칠맛이고 아주 대놓고 지금 옛날 얘기 위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근데 다시다가 요즘에는 또 잘 팔리고 있나요? 그 시장이 오래 가면 새롭고 대단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일상화가 되면 그냥 원오브댐이 돼요. 그냥 그저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 마케팅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거보다 프리미엄 제품급을 낸 게 자연애라고 있었어요. 자연애. 그거를 아마 자료사진을 열심히 보시면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브랜드 전략을 짜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자연애로 낼까? 다시다 자연애로. 다시다 자연애로 낼까? 자연애 바이 다시다로 낼까? 등등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몇 번씩 바뀌었는데 처음에 제 기억은 다시다 자연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야 다시다에 대한 인식이 옛날처럼 고급감도 없고 떨어지는데 왜 이거 억지로 붙이냐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다시다에 자연으로 붙임으로써 자연의 자체가 주는 프리미엄으로 다시다도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일 거예요. 지금은 아마 대놓고 다시다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아있는 유산은 어마무시해서 인식상에서는 저기 이동통신하면 SK텔레콤 떠올리잖아. 탑 오브 마인드 퍼스트 리콜. 근데 조미료 하면 뭐 떠오르세요? 그러면 다 다시다일걸요? 뭐 떠오르세요? 조미료 하면 미원이 떠오르고 미원? 다시다는 다른 카테고리로 생각해. 그렇게 떠올려? 조미료 하면 다시다. 저 감독님은? 다시 그래요. 이게 제가 쭉 보니까 50대 중반 이후는 대부분 미원을 떠올리고 50대 중반 전에 젊은 분들은 다시다를 많이 떠올려요. 근데 이게 어떤 이름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저 바바리 트렌치코트 바바리 있잖아요. 조용필도 그래요. 호치키스, 스테플 호치키스. 네. 근데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어떤 거에 대명사가 되는 걸 에포님이라고 해요. 에포님. 이런 거 멋있게 써주면 이거 우리 보시는 분들 작은 지식도 전달될 수 있고 에포님. 저 풀샷을 쓰고. EPO
NYM.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왜 서부 시절에 왜 성격 안 좋은 그 순회 판사 새끼가 뭐 따지지도 않고 조폐 이 새끼. 그게 린치 판사잖아. 린치. 그래서 린치를 가하다. 보이콧은 왜 저 부재지주 마름한테 어? 지가 부재지주도 아닌데 마름이 중간에 더 그지 같은 새끼 했다고 그 새끼 오는 거 싫어 이씨. 그 새끼 이름이 보이콧이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어떤 대명사 되는 게 에포님인데 브랜드가 대명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본가에 갔는데 어머니 그 앞에 저희 본가 옆에 무슨 슈퍼가 있었는데 어머니 나가실 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 미원사로 간다 그럼 나가셨는데 사서 들고 오는 건 다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친네 입장에서는 미원이 브랜드네임이 아니야. 조미료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냥 조미료인 거죠.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광고적으로 다시다 캠페인 아주 훌륭했다라는 거 하나와 천연 조미료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서 퍼스트 몰 들어가서 시장을 넓히고 1등을 했다는 점에서 바퀴를 바꿔버린 거라서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 사례도 되고 광고를 감상하는 것도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2년 전 건데 지금 봤지만 저는 솔직해서 좋은 거 이제.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미원이. 그러면은 두 개 얘기하기 전에 연두라고 아세요? 연두? 연두. 네. 요리 에센스 연두.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액상이고 마트에서 얘네가 마트에 하면 돈을 주는 것 같아. 마트에 틀어 노래를. 연두해요, 연두해요. 이거를 계속 틀어. 저희 집사람은 연두를 쓰... 이거 봐. 참고로 연두는 미원 거죠? 샘표. 샘표. 아, 샘표. 네, 심선혜 차장님 샘표도 등장시켰습니다. 미원과 다시다. 둘 다 레전드지만 황영은 둘 중에 어디 손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시나리오 상관없이 마케팅적,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볼 땐 다시다는 진짜? 정말 공부할 게 많다. 진짜 이거는 전설이죠, 전설. 공부할 게 많다. 뭐 압도적이죠. 다시다죠. 근데 미원 그 소 광고는 괜찮다. 아, 그럼 광고 재밌다. 그러니까 뻔뻔해서 재밌는데 저 광고 나올 때쯤에 종로에 팝업 스토어를 냈어요. 미원 식당이라고. 가격이 또 엄청 싸. 만약 그 동네에서 한 7천 원에 먹으면 이 집 가면 3천 원이면 먹어. 왜? 우리 미원 넣어서 가격이 싸.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우리 식당은 미원 안 넣어요. 근데 다시다 넣고 있어. 연두 넣고 있어. 연두는 샘표야? 샘표. 요리 에센스 연두. 얘네는 송을 가지고 그냥 좀 젊은 잘 만들었어요. 참 나 저는 그 옛날식 브랜드 표기잖아요. 표자 붙이는 게 표. 표. 등록 상표 표자. 샘표. 샘표. 곰표. 곰표. 또 뭐 있어? 노루표. 노루표. 제비표 페인트. 제비표. 아 근데 샘표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SEMPIO예요. 예. 그니까 마치 막 스페니시 느낌이나 샘피어. 그래서 보면서 작지만 절묘한 아이디어라고 감탄했었어요. 그 노루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노루예요. 노루. 제비표 페인트는 제비스코예요. 이 표자 붙이는 거 어떻게 곰표는 그냥 떳떳하게 곰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샘피어가 약간 스페니시처럼 보인다. 정말 작지만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샘표 아시는 분 계시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게 스페니시 같다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학부 때 소개팅 나가갖고 돈은 없는데 만났어. 아 이게 재밌을 것 같아. 프랑스 음식 드시러 가실래요? 그랬더니 어떤 거였어요? 라미용이요. 바로 까였어 그날. 라미용 까일만하다 이씨. 저는 KJSJ 가시가요? 이거 어디? 근데... 광장시장. IMF 이후에 미원 그룹이 있었잖아요. 미원 그룹이 이제 IMF 이후에 이제 회사를 정비하는데 미원이란 게 워낙 조미료 인식이 강하니까 예를 들면 미원 정보통신 있으면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가라는 사업군이 연결성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많으면 그 전체 집단, 기업 집단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는 네이밍은 뭔가를 명확하게 연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삼성 별 세 개 뭐 그냥 그렇죠. 별 세 개인 거죠. 그죠? 필립스 뭐 사람 이름인 거고 금성 뭐 별이죠 뭐 이렇게 LG고. 그래서 미원으로 하면 지나치게 조미료의 연상이 너무 강하니까 기업명을 바꾼 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상. 그때 대상은 한자로 큰 대자에 코끼리 상자였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기업의 어떤 오너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아, 아니면 힌두교. 아, 이게 거기까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략을 보면 그 대상은 전체 식품 브랜드에서 어떤 레인지 브랜드나 패밀리 브랜드처럼 청정원을 도입하고 청정원 밑에 딱 붙이는 거고 햇살 잡으면 진간장 미원은 또 미원으로 또 나오고
그런 브랜드 전략의 변화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아주 재밌네요. 그러면 여기서 청정원 광고를 넣어줘도 되고. 정원아, 그거 뭐지? 정우성이 부르나? 아, 정우성이 불러. 어, 정원아, 뭐 이런 거. 김희철 광고 같은 게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처음에 아케칭 딱 하고 뻔뻔하게 딱 하고. 그게 이게 뻔뻔한데도 B급 병맛도 아닌 게 찍기도 잘 찍어서 고급이야. 자, 여기서 다시다 위원, 요건 맞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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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황영이 이 광고가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매체비나 광고비를 많이 쓰는 업종들이 이렇게 좀 변화해 왔다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테레비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아파트 광고예요. 요새는 아마 줄었죠. 네. 뭐 턱시도 있고 막 파티복 있고. 2000년 초에만 해도 아는 친구들이 몇몇 얘기하면 진짜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광고 보고. 어떻게 아파트를 광고로 팔 수가 있냐고. 아파트를 홈쇼핑에서 판 적도 있어요. 어, 그래? 어, 현대홈쇼핑에서 팔았었어. 자, 우리 아파트 얘기도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돈 엄청 많이 썼죠. 2000년대에 엄청났죠, 진짜. 저 아파트 브랜드가 수백 개 될 텐데 많이 쓰는 탑티어 말고 중견급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 브랜드. 그거 보면 이제 그 여배우들의 급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 딱 두 개 탑2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애매한 힐스테이트 얘기할까 프로듀 얘기할까 하다가 저는 이편한 세상. 그러면은 이편한 세상 광고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네네.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유럽의 선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이 편한 세상. 저는 황영 수업을 제가 예전에 들었었잖아요. 브랜드 수업을. 그때 인식을 둘로 나눠야 된다.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 진심이 있는 이편한 세상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브랜드들. 물이 다른 하이트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맥주들. 그 처음 들었을 때 야, 너무너무 멋있다, 황영이. 근데 너무 아주 뭐 사골 너무 우려먹나? 근데 오늘 알았는데 7.1학번이었어. 7.1학번. 국민학교 7.1학번. 그래서 사실 이편한 세상 얘기를 제가 좀 전에 우리 광고 봤잖아요. 보면 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톱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시세가 올라야 하니까요. 저희가 생각한 답은 진심입니다. 뭐 진심의 시세, 진심이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제가 영향을 줬어요, 황영이. 그거를 휴일날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서 TV를 쓰다 그 광고를 보고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이유가 저희가 힐스테이트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때 실무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는 다 합의가 됐는데 그때 제 프레젠테이션의 그 마지막 결론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수혜가 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와서 그 복구 사업 해줄 건설사를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할까? 현대건설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나 어떤 자본주의적 욕망을 건드리는 이런 아파트 광고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피트에 처음 썼어요. 제가 봤죠.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는 광고 대행사는 아니니까 그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막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황영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컨설턴트 컨설팅 회사가 왜 됐는지 그 배경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BTS 짧게 얘기했습니다. BTS 비하인드 스토리. 뭐냐면 현대건설에서 우리 힐스테이트 브랜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자 한 세네 개 불렀겠죠. 어떤 분은 PT하는 막 교수님 같고 막 아주 나이스하고 막 멋있고 막 로지컬하고 이래. 근데 황영이 딱 PT 장에서 헛대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과다 소장 현장 소장 같자. 저 사람 목소리 욕도 잘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든다. 나중에 한 얘기가 앞에 한 사람들 뭐 멋있고 어려운 얘기 필요 없고 아 전략 때문이야 아니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과다 건설이다 저 사람 합사 현장 사무소장 같다고 소장 스타일이다. 그래서 또 황영이 그때는 또 말도 거칠게 했어요. 제가 그 페이퍼 컨설 페이퍼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진정성 프랙티컬 엑설런스 뭐 요거 가지고 구라치지 않는 네. 제가 이 편한 세상을 왜 주목했냐면 근데 아파트 광고들이 그때 엄청 많이 할 텐데 얘는 1년 동안 광고를 안 한 거야. 얘네만 이편한 세상만 1년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걸까 도대체. 1년 동안 안 하더니 그거를 딱 했고
이들이 극장편이 있는데 완전히 각을 확 세웠어. 모든 아파트 브랜드들하고 우리는 싸우겠다. 아파트란 단어는 없어. 끝나지 않을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북극곰 나오고 막 이래. 되게 거창해. 어떻게 보면 오바다. 오바친다. 이런데 이 앞에 거는 소프트하게 막 실천하는 진심. 저 많은 아파트들이 공모전합니다. 하지만 채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택색합니다. 10cm 넓은 주차장. 뭐 세면대가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좀 세련되게 하고 그 주황 그 주황색 그 오렌지색을 쫙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극장 광고는 난 싸우겠다. 니네 다 덤벼. 다 우린 달라. 이런 얘기를 약간 거창하게 하고 막 북극곰 나오고 이래서 기억이 나요. 불리한 전쟁을 시작합시다. 적이 우리보다 수만 배쯤 강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겐 식량도 무기도 부족하고 여론도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가장 용맹한 배꼽마저 얼음조각 위에서 죽어갔으며 돌고래의 함대는 해변에서 전멸을 당했다는 불리한 전황들을 직면합시다.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거실에도 자동차에도 버젓이 들어와 번지고 있고 서서히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는 적들과 싸워 나갑시다. 그들의 야유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새까만 씨앗들이 겨울을 견뎌내듯 조금씩 이겨나갑시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광고는 소비자 오디언스,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의 이기심을 건드려야 된다. 이런 광고계 명언이 있어요. 예. 호기심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네. 7일 학번 황부영.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내 아이는 특별해 이런 접근이죠. 대단히 이게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도가 있어요. 우리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 솔직함을 빙자해 지나치게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라 해서 짜증이 났던.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옛날 PC카드 광고라고 생각해요. PC카드 신년 광고를 처음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부자 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라고 했어요.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PC카드입니다. PC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것만 해도, 사실 근데 뭐 그게 나쁜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 광고가 굉장히 히트했어요. 히트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모르시죠? PC카드에서. 신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돈 많이 버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자지만 다양한 형태의 부자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버세요가 나온 거예요. 그런 천민자본주의 욕망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게 제가 모 아파트 광고에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게 관심이 있고 돈은 얼마나 벌고 사는 동네는 어디지가 총합돼서 이 사람을 평가할 텐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나타내 줍니다. 엘모 이렇게 나와요. 엘모 캐슬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거는 너무하다. 그런 광고가 먹히는 세상이면 이제 가치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집단 무의식적으로 퍼져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본다 이런 약간 오버하면 그게 오버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파트 광고는 그게 떠오른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IMF 사태가 나서 광고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그룹 광고가 없어져요. 네. 자, 그룹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그룹 할 때 그룹은 법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룹 광고라는 명목으로 삼성, 대우, LG가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연결재무제표 이런 얘기 나오면서 IMF 이후에는 그룹 광고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 브랜드 광고라고 해요. 공동 브랜드 광고면 그 공동 브랜드에 참여하는 그 광고주들이 돈을 어떻게 객출하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비자 조사하면 아파트
선호도 하면 건설사 이름밖에 없었잖아요. 현대 좀 높았어요. 네. 삼성, 뭐 대우 이렇게 나왔어요. 야임프 이후에 삼성 아파트라고 지울 수 있는 게 같은 삼성 이름을 쓴다고 해서 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 중공업도 아파트를 짓고 있었고 그렇죠. 삼성 건설 나중에 이제 물산 건설 부문으로 흡수됩니다만 또 아파트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둘 다 삼성을 붙이면 됐던 건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치 현대건설이 저 힐스테이트고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를 쓰고 네. 대우에서 푸르지를 쓰고 대우산업개발에서 이안을 쓰듯이 그렇죠. 그래서 중공업은 철골조 중심의 쉐르빌이 나오고 삼성건설 물산의 건설 부문에서는 레미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이라는 기업 브랜드를 못 쓰고 별도 브랜드를 써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로 나온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만들어냈다라는 구라는 조금 안 어울리고요. Anyway, 아파트가 이제 브랜드 간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2000년에 레미안이 나오고 나서 쉐르빌 나오고 나서 다른 데도 이제 브랜드를 막 도입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은 늦게 했어. 그 홈타운이었어. 홈타운이라는 조그만 것도 있었고 사실 브랜드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만든 건 한 5, 6년 늦은 거고요. 그때 이제 대림에서 이편한 세상이 나왔던 거고 LG, 나중에 GS가 됐습니다만 GS건설에서는 자이가 나오면서 별도 이제 브랜드 싸움으로 이제 판이 바뀌어버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레미안도 그 컨설팅 참여하셨었잖아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네, 레미안도. 네. 근데 레미안도 사실은 그런 자극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동창회에서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뭐 가. 근데 열쇠고리가 레미안이야. 카피가 무슨 자부심?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는 네가 더 부러운데 뭐 이거지. 근데 이제 롯데캐슬처럼 아예 그 카피 자체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여자들의 그 뭐 어떤 상황, 아파트 그 키 그걸로 해서 했었죠. 어머, 네. 윤재 씨가 오랜만에 여고 시절 친구를 만났네요. 대단한데 이 차장님? 아유 대단하기. 이쯤인가? 우와 우리 집이다. 집에 닿았네. 와 좋다. 네가 더 대단한데? 잘가. 윤재 씨 집은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파트 브랜드 전쟁이 시작한 게 2000년대고 그게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했는데 대부분의 광고라는 것이 아파트 광고라는 것이 프리미엄한 거고 여기 사는 당신이 프리미엄한 거고 당신이 뽀대가 날 거고 이런 거의 흐름으로 가다가 10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편한 세상이 전혀 다른 접근 정말로 최적의 주거 공간임을 나타내면서 진정성, 진심을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한번 완전히 다르게 났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흥 소장이 레미안과 이편한 세상 이게 두 개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파트 광고 중에서 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힐스테이트가 아주 그냥 물량을 엄청 때렸죠. 제가 그 당시 기억에 한 달에 광고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뭐 뒤에 시작해서 그런지 너무 몰아쳤고 근데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생기는 그런 게 막, 뭐, 이렇진 않았었어요. 프로지오는 약간 세련된 톤으로 하려고 좀 하고 약간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막 이래,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이제 프로지오는 말 그대로 조금은 에콜로지, 자연, 이런 쪽과 연상을 강하게 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 편한 세상은 진짜로 있어서 처음에 무슨 사이버 아파트라고 광고도 하고 인터넷으로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네. 그때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갔던 거고요. 근데 아파트의 이 특징은 뭐냐면, 아파트의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또 하나 다른 그 업종과는 다른 게 실제로 길거리가 광고판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힐스테이트가 론칭했을 때는 사실은 론칭 광고를 했는데 그때 힐스테이트 이름으로 아파트가 제대로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도 힐스테이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레미안은 이제 많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왜 우리 그냥 옛날 아파트인데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데 삼성 아파트인데 레미안 이름 붙여달라고 그러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힐스테이트는 그 론칭하고 할 때 여러 모델 쓰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게 리마인드 될 만한 게 그
그 실제로 일생상에 없어서 조금은 손해를 본 케이스인 거예요. 레미안은 광고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넘버원이고 또 솔직히 그 좋은 선수들이 붙어서 좋은 프로들이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레미안 하면 떠오르는 광고들도 있어요. 아들이랑 아버지랑 이렇게 막 캐치볼 하는 걸 멀리서 잡아. 근데 시가 나와.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도 거친 사람도 집에 오면 아버지가 된다. 그게 집으로 간다 시리즈의 편이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 참 감성적으로 잘 푼다. 레미안 살고 싶다.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레미안 살고 싶다보단 광고가 참 웰메이드다. 그런 편들도 중간중간 있었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냥 알기로는 건설사로 봤을 때는 삼성건설이 탑이 아니었는데 레미안은 저는 광고적으로는 딱 아주 A0를 받을 만한 전문가들이 잘 붙어서 브랜드 관리가 잘 된 거 아닌가.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집으로 간다. 레미안. 그 레미안이 사실은 그 비주얼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굉장히 자주 고친 거예요. 그래요. 딱 봤을 때 완전히 변했다는 느낌 만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바꾼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라데이션이 막 그거고요. 아이폰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다시다도 그랬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무슨 이게 첨단이거나 나름의 프리미엄이거나 이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일상화가 되잖아요. 일상 제품이 되는 거 일상화가 돼요. 그러면 아파트 브랜드도 그거에 해당이 돼요. 자,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자이마 자체가 프리미엄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더 고급게 있단 말이에요. 펼치기 시작하죠, 뒤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는 건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 자체도 프리미엄을 하는 거지만 더 비싸고 아주 초고가, 아주 고가 쪽으로 가면 아예 별도 브랜드 쓰고 있어요, 지금. 더 H잖아, 더 H. 더 H. 아예 별도 브랜드 쓰고 있어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한 세상을 쓰지 않는 아크로를 쓰고 있는 대림이에요. 네, 네. 원래 대림은 그 아크로라는 아크로 빌 이런 거 해서 아크로텔 이런 거 해서 처음에는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뚝섬 서울 습적과 연결돼서 아크로 브랜드를 링크드 네임, 아이맥, 아이폰, 아이팟, 맥너겟, 뭐 맥치킨, 맥모닝 하는 식으로 전체 브랜드의 일부를 갖고 연결해서 쓰는 아크로 전략을 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에서 케이스예요. 레미안이나 자이는 아까 말씀드린 동네 이름과 함께 무슨 레미안 퍼스티지, 자이 서밋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지면 서브랜드를 붙여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예 별도 브랜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서브랜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브랜드를 갖고 링크드 네임 형식으로 쓰는 게 있는데 링크드 네임 쓰는 형식은 아주 독특한 걸로 빼면 아예 별도 브랜드를 쓴 거나 서브랜드를 쓰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지금 그 브랜드가 운영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고 저는 여전히 좀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브랜드를 도입하고 실제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약속을 어쨌거나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서는 레미안도 훌륭하다고 보는데 자칫 지나치게 이기심을 자극할 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게 그 한 그 물꼬를 방향을 바꿔놨다는 측면에서는 이 편한 세상에 한 표를 들겠습니다. 아까 문피가 얘기하셨는데 여자 모델들, 여자 배우들, CF 모델들의 거의 최정점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기억 속에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영애가 자이고 김남주가 프로지오고 근데 사실은 레미안은 대표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레미안은 전략이 유명 모델을 별로 많이 안 썼던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한번 스터디 하려고 찾아보니까 신미나 이런 애 잠깐 쓰긴 했는데 레미안에 잠깐 한 2, 3년 장서희 씨가 나오긴 했습니다. 씨. 그렇게 보면 레미안은 그래도 집으로 간다 같은 느낌이나 집 산다는 것 뭐 이런 거를 조금 계속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창회 얘기한 건 몇 년 사이에 자부심 이걸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레미안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광고 좀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풍성하게 네. 보게 네, 네. 집으로 간다는 시리즈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럼에도 저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박시디님의 진심. 진심. 근데 왜냐하면 아파트 브랜드들이 그동안에 진심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황현한테 들었는데 입주 전에 보일러 한 2, 3일 때우는 거 이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 편한 세상은 진심이 굽는다. 그래서 나쁜 공기를 빠져나가게 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지붕이, 이 엄블레러가 그 진심이라는 뚜껑 컨셉이 있으니까 기둥들이 뭐 1층의 재발견, 뭐 베이크아웃, 혹은 뭐 10cm 넓은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아파트도 거의 다 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이걸 싹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는 걸로 보면 많은 아파트 브랜드들이 누적 광고비가 수백억, 수천억까지 아마 10년 정도 치면 그럴 텐데 비용 대비 효과로 머릿속에 있는 인식상에는 이 편의상이 좀 더 잘하지 않았냐.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애가 엄마 우리 다음에 이사 갈 땐 이 편한 세상으로 가자. 거긴 진심이 있잖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심이 있잖아. 또 문피 또 꼭 그 둘 중에서 골라야 돼요? 아니요, 다른 거 얘기하세요. 전 더샵이요. 더샵? 네. 포스코 더샵. 더샵이 사시거든. 그리고 더샵은 장동건. 장동건이에요. 다 여자 모델 샀네. 썼는데 더샵만 남자 모델 장동건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SK 아파트가 더샵이. SK는 뷰. 더샵이 포스코. 금호 어울림. 주한양의 수자인. 자, 이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다뤘는데 이 주제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녹화 때도 이 주제로 탑2. 네, 탑2. 짱짱한 라이벌. 좀 더 광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해외 사례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짱짱한 라이벌전 다음 녹화 때 또 뵙겠습니다. 뭐 한마디 하세요 좀. 여기까지 보신 분은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까먹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네, 알람 설정하시고.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